2차전까지는 모두 있겠다. 지금부터 새롭게 그림을 그려가겠다. 대량 운전 버스. 오늘로써 올 시즌 마침표를 찍겠다는 삼성화재 브루팡스. 두 팀 간의 올 시즌 챔피언 결정 3차전 준비했습니다. 김세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대량 운전 버스는 2차전까지 너무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따내고 이 경기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해서 패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배수를 쳐야 되는 대형 운전 보스인데요. 뭐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린다든지 또 이기겠다는 어떤 그 각오까지는 좋지만 그게 몸에 경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죠. 자, 챔프전 기록을 통해서 살펴드리면 삼성화재가 두 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1차전은 삼성화재가 압도적인 공격의 승리였다면 2차전의 대형전부스의 분열을 통해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등해졌어요, 공격은. 그렇습니다. 2차전에서 공격 이제 성공률을 조금 올리면서 좋아지는 모습이고 예. 반대로 봤을 때 이 외국인 선수, 특히 레오 선수의 이 공격 비중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60% 이상의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루킹을 대하는 공이 얼마만큼 신경 써서 하느냐, 잡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효 브로킹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수비와 공격으로 점수로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브로킹이 과연 어떤 때 터지느냐가 중요한데 역시 오늘 경기에서 마틴 갈라우의 활약을 어떻게 저지하느냐도 하나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두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역시 레우가 압도적으로 지금 뭐 기록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점수에서 두 배 이상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마틴 선수도 사실 이 한 선수 세터에게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틴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부터 몸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빠른 토스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어떤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활용폭을 넓혀와야 되는데 약간 생각이 좀 많았다. 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2차전 정말 뜨거운 접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통해서 2차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손발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포인트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김한대 스파이크 대각선 안쪽 의식적으로 밀어때렸다는 건데 말이죠. 예, 짧은 서브 어렵게 리시브 됐습니다. 레오 쪽으로 3인 블러커 블로킹 포인트 역전. 자, 고유진이 오픈 뛰어넣습니다. 레오의 후위 공격 까르바키 포인트 이영택이 잡아냅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도 대농전 무수가 먼저 리시브에서 시작을 합니다. 레오에 뛰어넣고 레오 레오의 연타입니다. 채우시기 맞습니다. 김현빈의 실속거 통합니다. 뛰어넣습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는 브라킹보다는 저 레오 선수의 결정률로 4지훈이 됐고 그럼요.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채우시기 일단 받아냈어요. 다시 한번 김현빈의 스파이크 깨달아 골이지 삼성화재 드디어 브로킹을 잡아냅니다. 자, 이제 삼성화재 팀이 손맛을 봤어요. 그것도 팀의 주장 고이진. 팀을 터스 마틴인데 받아냈어요. 박철호 수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박철호 뜨는데 어택 커버. 그리고 레오입니다. 중앙에서 레오의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맞서 봅니다. 일단 받아냈습니다. 2단 연결 갑니다. 박철호의 후위 공격 까르바키 포인트 이연택 또 이연택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서베이스 역전 16-15 석준 선수의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리시브 짧았습니다. 자, 오프로 갑니다. 이브로커 마틴 까르바키 포인트 역전 박철호입니다. 뷰스냐 끝내느냐 지태원의 서브입니다. 일단 리시브를 해줬고요. 아,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기회인데 끝낼 수 있는 기회 레오 쪽으로 하겠죠. 레오의 스파이크 파운드를 시키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삼성화재 브루팡스 3세트 중요할 때 또 브로킹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3세트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15개예요. 야, 19-15 오히려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4개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레시브는 됐고요. 김학민이 때립니다. 자, 여우현 오늘 여우현 선수의 디그 좋아요. 오픈 레오의 스파이크 뒤쪽에서 추가됩니다. 한 선수 센터 반대편으로 갑니다. 왼쪽 연타네요. 시타만이 봤고요. 레오가 때립니다. 다시요. 제 맞춰 때리는데요. 뒤쪽에 수비가 됐습니다. 역전 기회입니다. 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뛰어넣고요. 레오. 레오가 등에 때립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밀당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브득점. 역전. 대나 혼자 벗어. 결국에는 서브득점을 통해서 역전시킵니다.
자, 레시브 안 됐습니다. 사우드점 이강호 세터. 각 팀의 세터들이 한 번 쉬고 맞는군요. 네.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그런 점들이 필요합니다. 자, 곽승성마저 리시브가 되지 못하면서 한 점을 더 내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리시브를 짧게 주면 석진 선수가 더 애로성이 많겠네요. 마틴에 써봅니다. 서브득점! 동점! 이영택에 써봅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번번이 걸려요. 레오의 타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한민의 스파이크 대각선 쪽 여유 또 맞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왔어요. 자, 역전 기회에요. 석공 성공됩니다. 경맨 2번도 들어옵니다. 김한민 쪽 리시브 안 됐어요. 5번 곽승섭 이럴 때가 맞는데요.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까? 예, 맞지 않았어요. 유광우 선수의 손가락에 맞지 않았습니다. 레오의 서브입니다. 레오가 때리면 서브에이스 경기 끝납니다. 경기 마무리는 레오가 해내고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 자, 결국에는 레오 선수의 서브로 2차전은 끝이 났습니다. 초반전의 브로킹 싸움에서 대농 조모스가 좀 앞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 루트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다가 서브로서 흔들어놨을 때 보여지는 공격에 대한 위치 선점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유지해 나갔으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결정적인 때도 이 삼성화재의 점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상당히 컸다 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결정적일 때 이 레우의 서브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다 로테이션이나 포메이션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면은 양쪽 외국인 선수 포메이션 때 서브 포메이션 때 연속 득점을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브로킹 위치라든지 모든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거든요. 거기서 레오 선수가 조금 우위를 점했다. 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예.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2차전은 삼성화재가 가져갔는데요.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푹 쉬고 왔습니다만 삼성화재들이 들어와서는 쉬는 기간이 정말 짧단 말이죠. 그렇죠. 대농전부스는 플레이오프부터 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를 어찌 본다면 체력과의 싸움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삼성화재 선수나 뭐 이 나이든 선수들도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도 중요하고 공격수 외국인 선수들 공격수들 아무리 공격량이 많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보단 이 리베로나 이 세터들의 체력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 얼마나 집중력을 좀 더 올려주느냐 이것도 오늘 승부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이유가 최부식구와 여우현 선수가 팀의 리베로인데 나이가 지금 78년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진다든지 체력은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소진을 하고 났을 때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나이든 선수들의 맹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초반 집중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세트에서 앞서가는 팀은 좀 더 체력적으로 조금은 비축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뭐 쫓기거나 쫓아가야 된다 어떤 이런 부담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좀 덜 가질 수가 있죠. 예, 체력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레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에 무려 점유율이 60%가 넘었단 말이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우리 나이로 22살 젊은 나이란 말이죠. 그렇죠. 회복 능력이라든지 지금 어깨 부항도 뜨고 예. 이 테이핑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어깨나 근육에 대한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치용 감독도 뭐 레오는 체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유광호 세터의 체력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부상을 항상 안고 다니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을 확실하게 만들지 않아놓고 있는 상태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3차전의 선발 라인업 세터에는 유광우 세터, 미들 브로커의 구이진구와 지태환, 레프트 공격수의 레우와 석진욱, 라이트 공격수의 박철우, 여우현 리베로, 신치홍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박철우 선수가 원래는 출산 예정일이 오늘이죠. 그렇습니다. 글쎄 뭐 신혜 씨가 아직 진통을 못 느끼고 있어서 병원으로 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빠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나서 여유있게 얼굴을 보여주려나요? 네,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할아버지와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은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농전부스 오늘 꼭 이겨야 됩니다.
사실 2차전 같은 경우에 1세트 따르고 2세트, 3세트, 4세트 다 잘했어요. 사실. 네, 경기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직력에 의해서 버티는 힘이라든지 외국인 싸움에서 서브 하나나 어떤 파워 싸움 여기서 차이가 났던 것뿐이지 경기 내용 자체로는 밀리진 않았어요. 결국에 고비점에서 조금씩 범실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힘이 약해진 모습이었단 네. 말이죠. 마지막 세트에서 역시 이 레오의 서브 때 최부익 선수도 너무나 무리한 일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쳐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몸의 경직이라든지 힘이 들면 들수록 몸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을 빼고 마음 편히 접근하는 게 오늘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영택 선수 최고천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전에 무려 5개의 브로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잘 쫓아다녔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사실은 좀 본인이 스스로 못해준 게 있어요. 예. 현대캐피탈전에서 본인 역할을 충분히 못했거든요. 그게 과욕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몸에 경직이 생길 텐데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한 게 또 오히려 효과를 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학민 선수인데 김학민 선수가 1차전에 괜찮았습니다만 2차전에는 조금 미약했거든요. 그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고 반대로 봤을 때 박철우 선수도 마찬가지죠. 좋았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기복이 심하면 센터들이 불안심 요소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게 예,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의 발목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학민이 살아나고 마틴이 힘을 내준다면 거기에다가 지금 세 번째 공격수가 루윤식과 곽승석인데 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행 투입에 대한 예, 성공 어떤 여부 이런 것도 물론 김종민 감독 대행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나 지금 챔피언전 들어오면서 거의 성공적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럼요. 1차전에서 곽승석이 12득점이었고 2차전에서는 류윤식 선수가 13득점에 공격 정확도가 80%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에서 이 세 명이 해준다면 충분히 레오를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대노전보스의 선발 라인업 세터에는 한선수 세터, 미들 브로커의 하경민과 이영택, 레프트 공격수의 곽승석, 그리고 김학민 라이트 공격수의 마틴, 최부식 레베로입니다. 자, 그리고 김종민 감독 대행.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을 생각한다면 1차전을 내주고 홈에서 3차전을 잡았었던 대농전보스였거든요. 그렇죠. 뭐 징크스는 징크스겠지만 그런 부분도 희망적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부분으로 놔둬도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바로 석진욱 선수의 몸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 무릎 물론 이제 타박이지만 무릎이 안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 타박에 대한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 전 경기를 소화하는데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신우뜬 선수나 고준용 선수 또 거기에 최기업 선수까지도 준비를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신치용 감독은 계속해서 매경이 끝나면 브로킹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네. 브로킹이 안 되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레오 선수가 두들겨주는 거에 이 마틴 선수와 비교해봤을 때 점수의 양은 많지만 성공률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당연히 브로킹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오늘 브로킹 박철우와 구이진 지태원이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겠습니다. 구이진 선수는 2차전에 브로킹 3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 결정 3차전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 선수 세터에 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오 쪽 석공으로 가는데요. 바로 시켰습니다. 자, 한 선수 세터 어느 쪽 선택합니까? 곽승석 가로막기! 아, 자, 시작이 박철우인데요. 사실 2차전 끝난 다음에 박철우 선수에게 질문했던 부분이 브로킹이 좀 아쉬웠다. 그렇죠. 레프트 공격수들 특히 뭐 보조 공격수라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류인식 선수나 곽승석 선수에게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브로킹 위치가 잘못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능력을, 예, 재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박철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고이진의 서브입니다. 곽승석의 레시브 흔들렸습니다. 마틴 오른쪽에서 방도시키는데 뒤쪽에 레오가 있습니다. 레오가 상에서 빨갛게 걸렸습니다. 두 팀 다 첫 득점은 브로킹. 자, 어떻습니까? 일단 시작에 레오의 토스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레오 선수가 좀 빨랐을까요? 예. 원래 했던 토스, 자 지금도 엄지손가락 치켜 올리면서 토스는 괜찮았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타이밍이 좀 빠르다 보니까 매달리는 공격은 브로킹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차전 때 이 신치홍 감독은 이 세터 유광우 세터가 좀 느린 토스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리시브 대표 오른쪽 박철호입니다. 전기 성공. 느리지 않은데요. 예.
중앙 후위 공격이야 어차피 수비가 된 이후에 여유 있게 주겠다 올려준 것뿐이지만 라이트 토스 나가는 스피드로 봤을 때 느리진 않아요 오늘은.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박지로 선수가 뭔가 몸놀림이 경쾌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본인도 또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각성했겠죠. 마티 꽂아놨습니다. 마티의 득점. 마티 선수 1차전에서는 22득점 51%, 2차전에 18득점에 50%의 정확도. 자 레우와의 1대1. 한 선수 세터가 그야말로 오늘 경기만큼이라도 마틴 선수 활용을 또 아주 잘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밀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끝납니다. 네. 박수승의 서브 영우현. 레우의 스파이크 바운드 됩니다. 살려냈어요. 한 선수 뛰어놓고요. 김한민의 스파이크는 직선 포인트. 강한 공격인데요. 이번에 유광호 선수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예. 자 유광호 네. 세터. 눈부위에 맞았는데. 직선 쪽에 저렇게 각도를 내고 빠른 스윙을 가져간다면 오늘 김학민 선수도 컨디션 좋다고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스트 멤버인데 이 베스트 멤버 중에 유광호 선수만이 모든 경기를 출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오 선수가 글쎄요 초반에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할까요?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진호 리시브 안 됐고요. 박철우입니다. 끌어냈어요. 박철우가 힘차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박철우는 1차전 때는 괜찮았어요. 12득점에 70%. 하지만 2차전 때는 9득점에 30% 정확도였어요. 네. 이 우승 전력, 우승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가진 팀들이라면 양쪽 날개가 다 좋으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쪽이 기운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분명 잘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비록 나갔습니다만 경쾌한 서브였습니다. 박철우. 점수는 4-3. 자, 지금까지 2차전까지는 언제나 1세트는 대낭조 보스가 잡아냈었는데요. 그렇죠. 자, 신준 감독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틴의 서브. 강한 서브. 길었습니다. 자, 마틴도 한국에서 두 번째 시즌이고 삼성화재와 두 번째 챔피언 결정전. 역시 뭔가 이기겠다는 의욕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의지력이 상당히 강한 선수예요. 그럼요. 4-4. 박승석 뛰어넣고요. 김학민의 스파이크! 닫혀! 김학민의 모습은 어떤가요? 타점이라든지 각도를 만들어내는 걸 봐서는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스텝 자체가 이 뒤로 밀린다든지 몸이 공중에서 워낙에 점프나 체공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날리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정점에서 스파이크를 하거든요. 예.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레오메시의 사건. 코트를 때립니다. 5대5 동점. 레오 선수는 저타점이죠. 저타점에서 가볍게 히팅을 했을 때 나오는 파워나 스피드가 레오 선수의 장점입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저 저타점에서 때리게 되면 브로커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레오의 서브. 레오가 2차전을 끝내는 서브였습니다. 2차전 때 서브 득점 4득점, 1차전 때는 서브 득점 1득점.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들립니다. 곽승석 뛰어넣고요. 왼쪽에서 김학민입니다. 뒤에서 여우현. 기가 막히게 내리고 레오의 후위 공격. 럭아웃. 역시 여우현이네요. 네. 여우현 선수가 2차전 때 세트당 디그가 5.25개였어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네요. 네. 그야말로 신의 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최국익 선수도 세트당 4.25개. 대단했거든요. 네. 양팀 리베로들 뭐 그 동년배 친구이지만 아주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레오의 서브 역전을 시킨 삼성화재 브로팡스. 레시브 라인에 긴장을 합니다. 김학민이 대각선 쪽에 곽승석 채우식이 있습니다. 곽승석은 2차전 때 레시브 각도가 53%, 채우식은 41%. 곽승석 쪽 역시 리시브 짧았습니다. 오픈입니다. 김학민 밀어넣기. 자 이번에 통했습니다. 김학민 어려운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김학민. 보는 눈이라든지 계속 컨디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밀어넣기로 저렇게 타이밍을 뺏는다는 것 역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좀 여유가 있군요. 네. 아쉬워하는 고이진. 이제 김학민이 뜹니다. 내가 더 쪽으로 해오죠. 뛰어넣고요. 석고! 자, 지금 변호조 보스는 챔피언 결정전에 와서 계속해서 서브는 레오 쪽이에요. 아무래도 레오 선수를 흔들어놔야만 이 승리할 확률도 높이는 데다가 또
체력도 그렇고요. 또 서브리시브 흔들렸을 때 좋은 공격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건 또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그리고 계산해보세요. 석진욱 여우연서 서 있으면 누구한테 넣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레오한테 넣어야죠. 마틴의 후위 공격. 가죠. 자, 마틴도 오늘 경쾌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좋은 흐름인데요. 자, 사실 이 불리한 일정 때문에 초반 전에 선수들이 구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단기 싸움인데다가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했을 땐 사람이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럼 최선 다 안 하겠어요?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단각적인 부분을 잘 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나갔습니다. 소범실로 삼성화재가 8-7로 앞서갑니다. 잠시 뒤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1세트 현재 8-7 삼성화재가 한 점 앞서가는데요. 아, 정말 챔피언 결정 3차전도 1세트 정말 초반전에 팽팽합니다. 네. 두 경기 모두, 이 3차전 전까지 두 경기 모두 대한항공이 1세트를 따냈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20점 넘어가는 고비에서 수비가 된다든지 또 브로킹 커버 능력, 네트 플레이 이런 이 잔잔한 플레이에서 먼저 이 점수를 따는 기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대한항공 선수들은 차근차근히 한 점 한 점 따내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고유진의 서브입니다. 리시브를 안 했어요. 뒤쪽으로 빼놓고 피스를 올리는데 터치넷 범실인가요? 오버넷이에요. 오버넷이군요. 네. 석진욱 선수의 오버넷. 자, 8-8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 입장에서 좀 아쉽겠네요. 그렇죠. 리시브가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선수 세터가 넘어갔네요. 네, 공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선수 세터가 넘어갔네요. 예, 신장이 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싱글핸드 토스를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철호 스파이크 브로커. 자, 현재까지 박철호 선수는 거침이 없는데요. 브로킹 1득점에 총 4득점. 사실 이 박철호 선수 오늘이 또 아기를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뭐 그건 그거고. 예. 어쨌든 1년 농사 아니겠습니까? 마무리를 짓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박철호 스파이크. 좋아요. 오늘 박철호. 네. 기다리질 않아요. 네. 저렇게 빠른 이 스윙 템포를 가져가다 보니까 공격이 다 브로킹에 맞으면 바운드가 위로 되는 게 아니라 깎여갖고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게 스윙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매달린 느낌이 전혀 없고요. 네. 벌써 스윙이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석. 마틴! 브로카운! 살짝 벗어납니다. 마틴의 득점 10대 9 한 점 차. 자, 레오 선수 테이핑까지 했고 사실 올 시즌에 이렇게 테이핑을 한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곽승석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챔피언 결정전에 와서는 좀 약해졌어요. 연타입니다. 여우연 오른쪽으로 박철호 가득합니다. 김한근이 잡아냅니다. 자, 좋았던 박철호 100%의 정확도가 이제는 깨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살짝 자 지금 느린 언이 나오고 있지만 살짝 그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다 살짝 매달린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김학민 선수가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네. 레시브 됐고요. 모아줍니다. 레오 쪽으로 합니다. 직선적 안쪽이에요. 자, 박철우 쪽이 안 되니까 바로 레오 쪽으로 틀어줍니다. 역시 초반전에 박철우를 사용한 것도 어찌 보면 레오의 이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에 뛰고 있으면 공을 많이 안 때린다 해도 체력적인 부담은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예. 오늘은 어느 선수가 잘 된다. 또 특히 박철호 선수가 초반에 좋다 보니까 박철호 선수 쪽으로 브로킹을 몰리게끔 만들었다가 또 갈 수 있는 어떤 변형적인 토스 뭐 예.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몰아주고 몰아주고 그리고 레오 쪽으로 빼주고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브로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예. 마틴이 뜹니다. 마틴의 서브. 자, 마틴의 서브 넘기지 못했고요. 역시 대롱전 모수도 삼성화재를 좀 편히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강한 서브가 필요하죠. 그렇죠. 범실이 많다고 지적을 당하고는 있지만 범실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안에서 강한 서브만이 해답이라고 또 봐야 됩니다. 사실 2차전 때 이 대롱전 모수의 범실은 단 22개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뛰어넣습니다. 석거 걸렸어요. 자, 최부식이 일단 받쳤고요. 왼쪽에서 김학민입니다. 다시 한번 어택 커버. 한 선수 이번에는 마틴 쪽으로 하는데요. 후위공격 마틴. 나갔어요. 네, 타점이 예, 좀 낮았거든요. 네. 범실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정도 센스볼에서는 점수가 무조건 나야 된다는
가정을 하는데 사실 소통 타이밍이 지금 좋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마틴을 확인하고 좋습니다만 좀 낮았고요. 아,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우리가 바로 연결 점수 못 올라가면 벌어진다고. 어? 자, 다시 리듬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후드가 돌아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 어? 그리고 천우 쪽은 무조건 스테이터 막어. 예. 흔들지 마. 네. 어? 그리고 크로스 빠지려고 수비하면 돼요. 예.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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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천이. 예. 자, 가자. 아, 한번. 어. 자, 김종민 감독 대행 꼬마에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인데 침착하게 진두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1세트 뒤져 있는 상황. 자, 곽승석 쪽으로 지금 서브가 몰리고 있는데 자, 곽승이 봤습니다. 좀 낮아요. 하지만 이건 빠르게 때리는군요, 마틴. 마틴의 득점 13대 12. 자, 지금도 처리가 잘 됐고 예. 기왕 빠르게 갈 거면 계속 대화를 해서 더 빠르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플레이오프 때부터 보면은 확실히 이 빠른 토스에 호흡이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영택 선수. 석진욱이 맞습니다. 라우스마커 대각선 득점. 자, 석진욱 선수 아직도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유지가 계속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받아내는 부분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석진욱 선수를 쉬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챔피언 결정에서 리시브 정확도가 68%예요. 자, 레오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어렵게 받아냈어요. 그리고 김학민의 스파이크 깔아넣기. 하지만 어택하고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학민. 김학민 밀어넣기. 석진이 마치고요. 레오의 회공격 뚫어냈습니다. 점수는 석점차. 15대 12. 이번에도 서브가 잘 들어가고 브로킹 위치 선점. 그리고 이번에도 움직이면서 석진욱 선수가 받아내거든요. 전위인데도 불구하고 레오 선수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수비하는 데만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공격 욕심 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잘 받아주고 그 공격 자리를 비워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석진욱 선수의 임무는 수비죠. 그렇습니다. 자, 환하게 웃고 있는 레오 선수의 가족인데 강한 서브 이번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곽승석 마틴입니다. 따라갑니까? 살려냈어요. 양우현. 그리고 3단 넘겼습니다. 세부시기 마시고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석강으로 떨어집니다. 강강민의 득점. 자,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저 완벽한 호흡은 아니지만 상대가 찬스볼로 넘겼을 때 분명히 속공을 시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고이진 선수나 브로킹 타이밍이 초반에 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흔들어 놓기 위한 혀를 찌르는 공격들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20점 넘어서 이 머리 싸움하다가 하는 거는 지금은 안 통합니다. 자, 보여지는 공격이 들어왔군요. 네. 예, 높이 보강. 김학민의 강한 서브였습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오프로 갑니다. 박찬호! 좋아요. 진짜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거의 외국인 선수 수준의 어떤 파워와 높이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한 스피드인데요. 팔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사이와 사이를 뺐어요. 류인식과 하경민 사이를 뺐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계속해서 돌아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세트 현재 16대 13 승점 차인데요. 아, 공격 종합을 살펴드리면 지금 레오와 마틴은 44%의 점유율 그리고 이제 김학민과 박철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오늘 경기는요 마틴과 레오의 싸움보다도 김학민과 박철우의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세트는 네, 첫 번째 세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성공률이 좋은 그러니까 순도 높은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터들이 그쪽을 믿고 주는 거죠. 그렇군요. 서브 범실 유강호 세터의 범실 점수는 2점 차. 자, 아직 1세트 16대 14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그럼요. 자,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농전보스. 이 홈의 이점이라는 것이 팬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쳐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홈 경기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럼요. 일방적인 응원도 필요할 것이고. 예. 짧은 서브대 박철우가 봤습니다. 레몬 후용의 까르기 포스! 3점차! 대농전 보스의 브로킹이 터집니다. 자, 지금까지 2차전 때 브로킹 개수에서 4개 앞섰었던 대농전 보스인데요. 하경민이 막아냅니다. 사실 2차전까지 하경민 선수의 브로킹이 좀 부족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들의 활약이 조금 부족했다. 또 이렇게도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레오가 올라가면서 때리는 템포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게 공을 위에서 그냥 높게 주더라도 뒤에서 탁 빠르게 때려주고 스피드를 살려줘야 돼. 많이 크게 해란 말이야. 네. 뒤에서. 네. 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돌지, 천천히. 브라킹 난리 나 나가면 안 돼. 예! 참 세트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물론 이제 예, 저같이 선수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토스에 대한 내용인가를 알지만 예.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높이인데 빨리 줘라. 같은 높이인데 빨리 줘라는 뭐예요? 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작은 스피드인데 네. 그걸 맞추지 못하면 내려오면서 때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레오 선수가 지금 매달려서 하는 공격을 계속 시도하지 않습니까? 예. 참 유광우 선수 입장에서는 몸도 안 좋은데 네. 예.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역시 한 선수 센터도 지금 마틴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점수는 16-15 이래서 배구는 세터 싸움. 근데 두 세터가 국가대표 세터입니다. 레시브 됩니다. 이거 맞아 나가고요. 박치로 갑니다. 박치의 스파이크 브로킹 어렸습니다. 브로킹 펄. 자, 하경근이 살아나는데요. 동점 가다박기. 중앙의 활용도가 저렇게 높아지고 브로킹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면 대한항공 오늘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요. 분명한 것은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도 높이만큼은 대농전 보스가 삼성화재전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브가 잘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거든요. 그럼요. 강한 서브 레오죠. 리시브 들렸습니다. 빼주는데요. 레오의 휘공격 떨어집니다. 아 무서워요 레오. 레오가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 팀 간의 어떤 이 스타일은 다릅니다만 이 챔피언 결정전이란 거는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보다 정말 파워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범실을 누가 적게 하느냐. 그렇죠. 최우식의 리시브 쭉 길었어요. 길었어요. 넘어가는군요. 기회 왔습니다. 박수를 맞다립니다. 뒤쪽에서 승부가 됐습니다. 뛰어넣고요. 마틴입니다. 밀어 때려봤는데요. 토스가 좀 길었거든요. 네. 아쉽게도 그냥 나갔나요? 그냥 나갔어요. 마틴의 네. 범실. 안테나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예. 의식적으로 대각선은 안테나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대각선 쪽으로 뗄 수밖에 없어요. 직선은 안테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막고 있어 이 공간이 없었을 때 저렇게 밀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늘 보고 때려봤습니다만 정말 하늘로 갔습니다. 점수는 18-16. 구유진의 서브입니다. 다시 박수 들어가고 길었어요. 길었어요. 이번도 5번에 지태원 선수 벌써 두 번째 5번의 범실. 자 이것도 이제 심판에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보실까요? 넘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토스를 하는 예. 동작을 보시면 이 손목이 누워 있느냐 꺾여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예. 자, 점수는 한 점 차. 김민욱 선수의 서브. 원포인트 서버. 들어왔어요. 레시브 됐습니다. 속도 받아 냈습니다. 자, 동점 기회. 아, 너무 뒤쪽이네요. 김한근의 연타입니다. 여우일이 맞고요. 레오의 백어택. 통과가 됩니다. 19-17. 자, 느낌상으로 봤을 때 이 점수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자, 서서히 레오 쪽으로 몰리고 있는 삼성화재의 공격력인데요. 네. 신촌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금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약간 어설픈 호흡 면에서 어설픈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석주르게 서브입니다. 곽승석의 시간 세 까맣게 포인트. 박선우. 자 오늘 박선우 선수가 브로킹 벌써 두 개째입니다. 네. 워낙에 공격량이 많다 보니까 브로킹에 걸리는 이 상황도 생겼지만 아 확실히 오늘 몸 상태도 좋고 경쾌합니다. 예. 박철우가 2차전까지 브로킹은 단 한 개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라고. 지금 같은 경우도 공을 말려와가지고 찬스인데. 네. 정확하게 쫙 밀어주고 다음 공격이지. 네. 먼저 하나야, 먼저야. 네. 그리고 2단 연결하는 사람들 더 좀 신중하게 하고. 자, 결정적일 때 마틴 써, 마틴. 네. 여건! 와! 한 번! 자, 김종인 감독 등이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썼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연속 실점을 하는 데다가 공격 루트가 읽히면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예, 점수는 석점차 20-17. 자, 곽승석이 지금 리시브를 해주고 있는데요. 류윤식은 지금 빠져있고요. 곽승석과 류윤식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김종민 감독 등. 곽승석 리시브 즉 실었습니다. 마틴입니다. 밀어 때립니다. 자, 오늘
마틴 쪽으로 볼만 잘 올라가면 오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고 빨리 가려는 어떤 욕심보다도 마틴 선수와 그동안에 이제 호흡을 맞췄던 어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만 믿고 사용하면 돼요. 예. 여신님이 응원하고 또 사진도 찍고 네. 즐거움을 느끼고 있네요. 자,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좀 짧았어요. 오픈입니다. 레오의 스트라이크 안쪽이네요. 네. 이것도 안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아, 정말 레오 무섭네요. 결정적일 때 힘을 씁니다. 높이 보세요. 예. 이영택 선수 손끝에 걸려요. 정규 시즌의 오픈 정확도가 55% 랭킹 1위였는데요. 보통 선수의 공격 정확도보다 높았습니다. 그 많은 양을 소화하면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주 대단한 선수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화재 리시브 안 돼도요. 오픈이 40%의 투수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학민의 스파이크! 좋아요. 자, 김학민 이렇게만 때려준다면 오늘 대롱전 보스의 공격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 상당히 잘 풀고 있어요. 이 보이는 공격에서 양 팀 다 브로킹이 나왔을 때 예. 점수가 나오는 것뿐이지 공격 부분 잘 살리고 있어요. 문제는 대롱전 보스 2차전 때 마지막 부분에 리시브에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초반전에 리시브 좀 흔들림 모습 보이긴 네. 있어요. 마틴에 써봅니다. 밀어줍니다. 레오 미러키 방을 했어요. 최고식. 그리고 김학민입니다. 까르박게. 아, 이번에는 너무 붙었어요. 예, 공간이 없었어요. 자, 번번이 지금 대롱전 보스가 디그를 통해서 기회를 잡는데요. 네. 그걸 점수로 못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김학민 선수가 세터가 아닌 이영택 선수가 토스했을 때는 예. 더 예민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공에서 멀리 점프를 하면은 김학민 선수도 점프력이나 체공력이 좋기 때문에 높게는 틀 수 있지만 매달리는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뛰어넣습니다. 마틴의 후회 공격 깔랗게! 유광훈 세터입니다. 이거 크네요. 커요. 원 브로커. 이제 커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틴 쪽으로 오는 토스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빠르게 스피드 있는 건 좋은데 이 높았다 낮았다의 기복보다 좀 길었다 짧았다의 기복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 타임은 또 마틴 선수가 맞춰줘야 되는 것도 예, 사실이고요. 예. 제태원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고요. 김학민입니다. 처리 성공. 23-20. 점수는 석점 차. 자, 황동일 세터가 들어가고 이영택 선수가 나오는데요. 잘 밀어 때렸습니다. 김학민. 황동희 선수는 세터로서 서브가 강한 선수입니다. 자, 석점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서버를 기용한 김종민 감독 대행. 자, 선수 통했습니다. 황동희 세터. 두 점차로 압박을 합니다. 웅병술이라 또 볼 수가 있는데 김민호 선수도 있고 황동희 선수도 있고 이 카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통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챔피언전 같은 경우는 이런 요소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야, 미안. 캐치하고 강우야. 내가 한테 때리기 좋은 공 주면 그리고 카바 착실해줘. 놀면 안 돼, 카바. 놀면 안 돼. 야, 아웃 넣으면 나가는 거 잘 봐야 돼. 한 점이 승부야, 한 점이. 자, 한 점. 석지룩 선수의 리시브였는데 빠르고 강했습니다. 네. 본인이 웃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지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습니다. 예. 그 서브가 세게 온다는 생각에 넘어지면서 가슴으로 막아준다 이렇게 넘어지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공이 늦게 오다 보니까 미리 넘어져갖고 지나가면서 맞은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걸렸고 네. 예.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황동희 선수가 서브 준비. 점수는 두 점 차인데요. 일단 성공이 돼야 돼요. 들어왔습니다. 자, 리시브 짧았고요. 역시 오프로 갑니다. 자, 백블로커. 레오의 스파이크. 자, 그렇죠? 유보킹 됐습니다. 따라갑니까? 일단 살려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광우 세터. 다시 한번 레오의 시 섞어. 아, 시간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포인트가 되는군요. 레오를 유광 시간차가 터지면서 세트포인트. 저런 세트플레이. 잘라 예. 들어오는 공격을 하면서 레오 선수가 본인의 타점을 잡았을 경우에는 여지 없네요. 네, 혀가 내둘러지죠. 그러니까 네. 말해요. 자, 황동일 카드는 일단 한 번 통했고 두 번째까지 통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연결로 돼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레오가 1세트에 9득점. 레오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일단 받아냈습니다.
마늪을 갑니다. 왼쪽에서 김학민의 스파이크 나갔습니까? 밀렸네요. 나갔군요. 이러면 1세트는 삼성화재가 챔피언 결정전 처음으로 1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서브가 아주 잘 들어갔고 삼성화재에서 상대 대한항공의 서브리시브를 흔들다 보니까 브로킹이 나온다든지 그 어떤 이 요소에서 점수를 많이 따냈죠. 그렇군요. 삼성화재가 먼저 웃으면서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2-2013 V리그 챔피언 결정 3차전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삼성화재와 대농전부스가 맞붙고 있습니다. 자, 1, 2차전을 가져간 삼성화재가 지금 3차전에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코브의 총재와 사무총장이 와서 또 지켜보고 있군요. 네. 자, 또 우리 카드가 되겠죠? 예. 이 드림식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뭐 그런 부분도 또 총재의 역할이지만 잘 해냈다고 또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 시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이왕이면 또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1세트에 레오와 이 마틴은 5득점이었고 레오는 2득점이었습니다. 2세트 출발합니다. 아, 맞지 않았어요. 꼬였습니다. 시작이 안 좋았고요. 유광호 세터는 레오 쪽으로 갑니다.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이영태 선수가 뛰어넘고요. 마틴의 스파이크! 차량이 성공! 마틴이 6득점째. 자, 어쨌든 마틴 선수도 본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선수 세터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이 신청 감독이 그 유강욱 세터에게 주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레오 선수가 때리기 좋게 토스를 해줘라. 그 부분 한 선수 세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만들어서 브로킹을 빼준 것보다 공격수가 공격하기 좋은 토스를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급선무죠. 네. 레오의 스파이크! 안고 떨어집니다. 결국에 1세트를 보면은요. 대농조보스가 뭐 브로킹, 서브 다 괜찮았어요. 문제는 공격 성공률에서 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오의 득점이 만들어졌고요. 1대1 아쉬워하는 이영택 선수가 오늘은 아직까지 브로킹이 없습니다. 1세트 브로킹은 4개씩. 김학민의 스파이크! 밀어 들어봤는데요. 그냥 나갔나요? 그렇지, 밀리네요. 예, 밀립니다. 네. 마음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김학민 선수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리고 석진우 선수 앞에 있을 때 과감하게 돌려칠 필요 있습니다. 예, 역시 석진우 선수가 앞에 있을 때는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밀어넣기 바운드 시켰습니다. 삼성화재 뛰어넣고요. 다시 한번 레오의 후위 공격 깔아넣기. 자, 어떻게 못했습니다. 뛰어넣고요. 3단 한 선수에서는 어느 쪽으로 할까요? 기석과 김학민 뒤쪽에서 레오가 마칩니다. 뛰어넣고요. 다시 한번 레오입니다. 아, 다이빙 캐치 최보시 괜찮아요. 김학민 밀어넣기 어떻게 못합니다. 자, 한 선수 이번에 마틴 쪽으로 마틴의 스파이크 돌아갑니다. 2대 6점. 자, 지금도 입맛에 맞지 않는 토스였기 때문에 공격 성공시키고 고개를 가로젓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계속 대화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세트 빼앗기게 되면은 뭐 포기를 한다든지 약간은 이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지금 대농전부스는 무조건 2세트를 따내야 돼요. 네. 대화하고 맞춰야 됩니다. 대농전부스의 강한 서브, 마틴의 서브 어렵게 받아 냈습니다. 여우연 닥쳐납니다. 닥쳐 곽승석의 손에 맞고 네. 나갑니다. 이번에도 뭐 그냥 나간 공 아니냐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전위에서 브로킹에 맞았거든요. 예. 곽승석 선수가 뒤에 지나가면서도 손을 댈 수밖에 없었죠. 역시 굴제 좀 되는 느낌이군요. 네. 맞았어요. 예. 손으로 지금 제수 하지 않습니까? 저런 볼 같은 경우에는 손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죠. 네. 속공! 자살을 냈습니다. 아, 골점아요. 지태환.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태환 선수가 좀 따라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청 감독이 도대체 뭐 보냐 이렇게 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세터가 따라갈 수 있는 이 폭이 없었어요. 그걸 지태원 선수가 해줘야죠. 유광호 세터 레오의 스파이크 받을 했어요. 좀 길었는데 밀어넣기 레오. 자, 어떻게 보면은 레오 선수도 오늘 공격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예. 계속 상대 브로킹에 걸리곤 하는데 그거를 또 대한항공 선수들이 본인의 점수를
이 본인의 팀의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차 김학민. 자, 공격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시간차예요. 올 시즌에 김학민이 안 좋을 때는 시간차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챔피언 결정전에 와서는 시간차를 삼성화재보다도 적게 사용합니다. 한성수 세터 9.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시브 됐습니다. 레몬 스파이크 안쪽이에요. 서로 다 똑같은 수싸움인데 예. 저렇게 편하게 만들어가면서 공격하고 만약에 걸린다 했을 때 그 다음 준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긴 저도 지금 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선수들은 얼마나 예민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레시브 됐습니다. 소위공 김학민. 코트 바깥에서 보는 거와 또 완전히 관중석에서 보는 거와 코트 안에 있는 거와 너무 다르죠. 그렇죠. 장기나 바둑에 훈수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멀리서 보면 다 보여요. 예. 그리고 편한 상태에서 보는 거와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는 다르거든요. 네. 5대5 한성우 세타에 써봅니다. 레오 쪽. 레오의 스파이크 뒤쪽에서 최고식. 자, 역전 기회예요. 뛰어넣고 김학민의 후위 공격 박찬호. 다시 한번 갑니다. 뛰어넣고요. 곽선성 또 걸렸습니다. 어택커버. 이번에는 석공으로 갑니다만 자 살려냈습니다. 레오 왼손으로 떨어집니다. 레오의 득점. 이 랠리가 오고 난 이후에 따르는 점수가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삼성화재가 집중력도 좋고 또 반대로 봤을 때 확실한 카드를 하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마무리 부분에 참 어떤 그 힘을 볼 수가 있네요. 예. 토스를 하기 위한 이 한 선수의 터. 그 전에 보면 한 선수의 터에게 오는 볼이 곱게 오는 볼이 없네요. 네.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최빈식 선수 디그는 좋은데 예. 서브리시브라든지 체스볼이 넘어왔을 때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좀 더 자신 있게. 물론 뭐 체력적이나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본인의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주저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좀 편하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든 부분을 내놓으면서 좀 편해 가기 위해서는 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박철호 스파이크 따라갑니까? 살려지는 못합니다. 박철호의 득점. 박철호 선수 오늘 9득점째. 자, 한 경기 챔피언 결정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 1차전에 12득점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9득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많은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예. 유강호 세터에 써봅니다. 박승석. 1킥! 이영택 선수의 득점. 이영택 선수 오늘 브로킹 득점 없이 속공 득점 2득점째. 역시 보면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유강호 세터와 한 선수의 세터가 볼 배급을 하는 퍼센트가 루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또 너무 생각이 많아 지금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잠시 뒤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세트 현재 초반전은 팽팽합니다. 점수는 단 한 점 차 8대7 삼성화재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초반에 연속 득점 이후에는 계속 주고받는 점수인데 이 공격에 대한 실마리를 계속 잘 푼다 그랬죠. 역시 브로킹은 1세트 4대4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부분에 어떤 상황에서 브로킹이 나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브로킹 양보다 오늘은 위협 브로킹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발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끝까지 간다 대나무전 보스 네버 기부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꼭 1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제스칼텍스가 다 진 경기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김학민의 스파이크! 이번에도 밀렸어요. 또 그냥 나갑니다. 네, 이번에도 점프가 좀 예. 빨랐어요. 점프가 빨랐을 때 밀어치는 공격이 히팅이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안 맞았어요. 네. 김홍중을 투입했는데요. 대나무전 보스는 진상원을 투입했고요. 점수는 두 점 차. 고유진에 써봅니다. 곽승성. 이번에는 안 좋았는데 김학민의 득점. 짧은 볼이었는데 김학민이
개인 기량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한 선수의 턴은 챔피언 결정전에 보면 가장 많은 토스가 시속공이었습니다. 네. 33%. 또 곽승석 선수나 김학민 선수를 이용하는 시킥성 공격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광우 세터는 시속공보다도 오픈이 많았어요. 40%였습니다. 네. 그리고 후위가 30%였고요. 마트리스입니다. 레시브 좀 잘 맞고요. 레고의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어요. 뛰어넣고요. 자 김학민. 김학민의 연타 유광우 봤습니다. 언더토스로 뛰어넣고요. 레오 먼거리. 먼거리가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나갔습니다. 범실 동점. 9대9 동점.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오 선수가 평상시 모습이라든지 어떤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세터들의 이 토스 분포도를 얘기 드렸는데 역시 팀의 장점을 있는 쪽으로 토스가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버릇과 습관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확률이 가장 높은 카드를 항상 가져가야 되고요. 예. 마틴의 강한 서브. 서브점. 역점. 대단한 점수. 오늘 제노드 모스가 서브 2득점째 역전 포인트. 아무리 석준욱 선수, 여우현 선수 일지언정 이렇게 강한 서브는 쉽지 않네요. 그럼요. 저 정도 파워의 서브가 들어온다면 쉽지 않습니다. 예. 아 연속 좀 준비해야 되잖아. 왜 갑자기 놀래가 전원 플레이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눈이 살아있어 눈이. 아니야. 알았어. 네, 캐치부터 하고 속공 빨리 떠고 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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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년 시즌부터 다시 대농전 보스로 복귀가 될 선수입니다. 캡코에서 한 시즌 뛰었었고 그렇죠. 예. 지금 뛰고 있는 하경민 선수와 또 이,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신경수 선수와 예. 2대1 트레이드 그러니까 임대 조건에 트레이드 그렇죠. 했던 그런 선수였죠. 예, 장광균 선수. 자 이번에는 마틴의 서브가 좀 길었고요. 아 정말 피하기도 어렵네요. 정말 빠릅니다. 살짝 벗어났어요. 레시브 됐고요. 공격 가나마키 포인트 역전. 오늘 박철우가 브로킹이 되는데요. 박철우 선수였나요? 제가 보기엔 김홍정 선수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보실까요? 박철우는 직선 쪽국 김홍정이에요. 김홍정이었네요. 네, 김홍정 대회에서 죽였군요. 네. 예. 쓰러지는군요. 네. 예. 리시오 무장기 여기서 또 서브. 점수는 두 점차. 네. 석진욱의 서브 득점. 확실히 리시브나 오늘 받아내는 데 있어서 최규식 선수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많이 지쳤어요, 최규식 선수. 네. 다른 거에서 밀려도 리시브에서 밀리면 안 되지. 자, 저런 서브를 자꾸 왜 밀려. 예. 그냥 자신 있게 밀어줘. 선수가 알아서 하게. 아 지금 마틴이가 그 마지막에 백어택 타이밍 좋다고 그냥 써. 자신 있게 써. 자, 예. 1차전 때는 대롱전 보스가 중요할 때마다 범실 때문에 무너졌고 2차전 때는 사실 이런 프로토 서브 때 리시브가 안 됐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터나 리베로들이 오히려 체력적인 걱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쇼핑 선수가 약간 체력적인 이 문제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서브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감독님이 지금 얘기 잘했어요. 마틴 선수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김학민 선수 쪽으로 보여지는 공격하다가 저렇게 밀어치는 공격에서 실패를 하면 연속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안 돼도 외국인 선수의 공격력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토스웍이 필요합니다. 진산의 서브 리시 불안했습니다. 레오의 오픈 가르밖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블록아웃 레오의 득점. 레오 선수가 오늘 14득점. 레오 선수도 오늘로써 종집을 찍겠다는 각오가 대단하군요. 네. 또 한간에 지금 떠오르는 게 레우 선수의 귀한데요. 석공! 천행이 성공! 하경민. 자, 주고받는 점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버티기 싸움이라고 그러죠? 예. 버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브리시브의 정확도 그리고 만들어지는 플레이 좋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한번 밀어붙인다든지 브로킹으로 연속 득점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군요.
김학민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여윤이 마칩니다. 에이큐! 자, 김홍정. 김홍규를 투입했는데 김홍정이 들어가서 진가를 발휘해주는군요. 사실 2차전 때도 김홍정의 2세트 투입은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죠. 예, 플레이오프 때도 그렇고 단기전 승부에서는 용병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체되어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제 역할을 했을 때 그 실화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석공 바운드 시켰습니다. 유강호 세터 역시 레오 쪽으로 갑니다. 안 좋아요. 하지만 위에서 공격을 합니다. 대단한 높이네요. 밀어넣기인데 위에서 그냥 네. 쿡 찍어요. 사실 유강호 세터의 토스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단지 높이어 맞았을 뿐인데. 아, 손을 피했군요. 네, 일단 한 세터가. 손을 들었어도 위로 지나갈 것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예, 대단한 높이입니다, 레오. 다시 석점차가 되는데 1세트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김홍정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박승석, 박승석의 시에서권 블록아웃. 자, 이번 토스를 이 한 선수 세터가 지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정도 토스 폭이 나온다 그러면 공격수들도 편해지고요. 그리고 박승석 선수에게는 저렇게 시키성 공격을 시키고 김학민 선수 들어왔을 때는 중앙 호위 공격이나 가운데로 파고 들어오는 공격 시도해야 돼요. 시간차. 지금. 네. 그리고 마틴 쪽으로. 그렇습니다. 점수는 두 점차입니다. 하지만 나가는군요. 서범수 선수 세터. 점수는 석 점차.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세트 현재 점수는 16대 13. 삼성 화재 블루팡스가 석 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공격 정확도가 1세트와 비슷한 양상인데 대농전보스의 공격 정확도가 지금 50%가 안 됩니다. 42%. 네, 42.5%. 공격 성공률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죠. 아, 이영택 선수 77년생 무릎 쪽에 확실하게 동염했군요. 네, 수술 병력도 있고요. 예. 참, 이 밖에 나가 있다가 은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그 아쉬움이라든지 의지력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라우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일단 받아냈어요. 뛰어넣습니다. 마틴 쪽으로. 마틴의 스파이크! 좋아요. 웬만한 보면 지금 마틴이 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2단 공격이 올라왔다 생각했을 때 그 확실한 선택을 하거든요. 예. 세트 플레이 만들었을 때 이 한성 세터가 그러니까 공격수가 공격하기 좋게 올려주는 게 예. 계속 먼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챔피언 결정전에 와서 지금 뭐 이 세트 개수는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한성 세터의 토스 끝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짧거나. 네. 김민욱 선수의 서브입니다. 뛰어넣습니다. 에이킥! 바운드 시켰어요. 자, 오픈을 합니다. 마틴입니다. 마틴의 스파이크! 노카운! 점수는 한 점차! 마틴을 가면서 살아나고 있는 대나무전 보스!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세터와 리베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여우현 선수야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유광호 세터나 한 선수 세터도 못 움직여요. 솔직히 제가 보는 그 개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 토스 끝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 본인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거든요. 그렇군요. 뛰어넣습니다. 레버 필 공격!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지금 공격 좋잖아요. 저런 토스가 꾸준히 오늘 레오 선수가 공격 컨디션이 안 좋다 말씀드리는 그 부분 중에 하나도 역시 유강호 세터의 토스도 그리 좋지는 않다는 예.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리베로 수비하는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만 사실 세터들이 가장 많이 점프를 하거든요. 그럼요. 계속 점프 토스하고 예. 마틴입니다. 전행이 성공. 1대1 상황에서 득점. 더군다나 서브리시브 흔들렸을 때 계속 넘어지면서 그런 공을 다 쫓아다니거든요. 체력적인 부담 상당히 많은 이 포지션이 세터입니다. 예. 똑같이 85년생의 유광호 세터와 한선우 세터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계속 두뇌는 회전을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생각 많죠. 예. 몸으로 뛰어야죠. 판단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잘 밀어줬어요, 영우현. 백어택! 자, 어택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이진이 오픈으로 박치를 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에서 박치로! 다시 이번엔 여우현 뛰어넣고요. 레오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18대 16, 박치로가 안 되면 레오예요. 그렇죠. 고집스러움의 어떤 힘이랄까요? 예, 답답할 정도로 고집스럽긴 해요. 그렇습니까? 외국인 선수 의존도라든지 어차피 보여지는 공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저걸 성공을 시키고 또 커버 플레이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삼성화재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볼이 굵게 올라가요, 도수가요. 네. 자, 김종희 TV 대표 삼성화재 마틴인데 살짝 맞춰서 블로크 아웃을 시켰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배농전 모습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제 파이팅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갸우뚱하고 있는데요, 김종기 감독님. 자, 한 점 차에서 마틴의 서브인데요. 오늘 서브 득점이 있습니다, 마틴. 총 11득점, 61%의 공격적 확도. 마틴입니다. 하지만 넘기지 못하는군요. 19-17. 10점을 넘어가야 되는 그 고비에서 저런 상황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점수는 두 점 차. 리시브 어렵게 됐습니다. 뛰어넣습니다. 김학민입니다. 뚫어냈어요. 보세요. 한 번이 지금 리시브가 안 좋기 때문에 한 선수 에타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자, 황동일을 집어넣으면서 브로킹을 기대하고 있는 김종민 감독 대행인데요. 황동일 선수가 서브 넣을 때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신장이 194cm의 키가 큰 세터입니다. 진상환의 서브입니다. 네트 밖으로 들어왔어요. 레고의 스파이크! 닫혀! 손을 갖다 대봤습니다. 마틴 맞고 침지어 나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살짝 브로킹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타점이 높다 보니까 이 포물선을 그리는 바운드가 아니라 직선적으로 끌리는 바운드가 됐거든요. 예. 수비하기 쉽지 않죠. 그렇네요. 자, 다시 지태환이 투입이 됐군요. 지태환 선수 2차전에서는 블로킹 득점이 없었습니다. 마틴의 백어타에 과운드시켰습니다. 유효브로킹 됐어요. 여운 밀어주고요. 유강호 레오가 오른쪽에서 하지만 선이 됐습니다. 다이렉트를 때립니다. 레오! 아, 하지만 휘슬을 울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손목이 넘어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터치넷을 했다면 이것도 역시 주심이 불어야 되거든요.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때리고 백트를 건드렸어요. 네, 건드렸어요. 예, 건드렸어요. 네. 예. 레오 선수도 그런데 네. 한국 배구에 적응이 됐군요. 백트를 건드리고 바로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경기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심판 판정이 경기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예. 심판 판정을 가지고 선수들이 이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심판이 존중받지 못한 리그는 예. 어디서도 이 재미와 또 우승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리그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가 좋은 것이 공명정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레오의 리시브, 레오의 스파이크 꽂힙니다. 21-19. 자, 두 점에서 한 점에 왔다 갔다 하는 점수라면은 범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직 몰라요. 네. 또 서브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브로킹도 남아있습니다. 아, 브로킹 개수는 지금 삼성화재가 2세트에 한 개를 기록했고 대농조 모스가 지금 브로킹이 주춤합니다. 지태원의 서브입니다. 박승의 리시브, 리시브로 됐어요. 시간차! 아, 이게 네트에 맞았는데 굴절되다 보니까 박철우가 타임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단점차. 김학민의 득점. 그러니까 브로킹에 굴절된다든지 스피드와 오는 각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변형이 되면 수비하기 까다롭죠. 역동적이 그렇죠. 걸리는 겁니다. 한선우 세터 서브가 좋은 세터인데요. 리시브가 되는군요. 레오가 때립니다. 깨끗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레오 선수 오늘 20득점. 오늘도 뭐 여지없네요. 네. 레오 선수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몸에 가지고 있는 유연성. 몸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몸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이용해서 파워를 만들기 때문에 폼도 깔끔하고 이 군더더기 없다고 이격캐스터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좋은 공격수의 여건을 갖춘 겁니다. 그렇군요. 공격, 수비에서 공격하면 카바 확실하게 들어가주라고. 네. 카바에서 연결하면 야, 마틴 다 죽어요. 높게 해가지고 다 죽어요. 카바 확실하자, 네. 민호수! 야, 여기서 하나만 버티면 기회 와. 하나 믿고. 자, 김종민 감독 대행은 마틴 쪽으로 가라. 네, 높이 살려서 이제 승부수 던져야 돼요. 예,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공격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우리 국내 선수보다는 높이 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 하나 기대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고. 그렇습니다.
점유율도 역시 오늘 경기 1세트 살펴드렸습니다만 40%가 넘고요. 레우의 서브는 범실. 일단 레우 서브 타임을 넘어갔습니다. 대롱전보스는. 그렇죠. 예. 자, 고준영이 다시 빠지는군요. 점수는 22대 21. 고궁의 왕자 마틴. 마틴이 오늘 경기 좋아요. 58%의 정확도. 신상원이 나오는군요. 다시 이영택 투입. 오늘 아직까지 이영택 선수가 손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브로킹 손맛. 2차전 때는 무려 5개의 브로킹 이영택. 성치룩 뺏습니다. 거리공격. 자, 바운드 시켰어요. 자, 마틴 이전놓고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마틴 쪽으로 합니다. 마틴의 스파이크. 하지만 브로킹 걸렸습니다. 유강호 다시 레오. 레오의 백어택입니다. 레오가 두 번째는 득점 올리는군요. 2단 연결과 결정률이 이 두 팀의 승부를 가릅니다. 예. 점수는 두 점 차. 참 타이밍을 맞추는데 위에서 때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높이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세계적인 미드블로커의 신장이 이제 2m 다 넘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마틴입니다. 또 살려내요. 레오의 큰 신장을 통해서 그리고 레오의 백어택 끌어냅니다. 보세요. 그야말로 주구장창 주고 주구장창 끌어내네요. 아, 주구장창 패입니다. 네. 24대 21. 정말 밀림의 왕자 레오가 아니고 코트의 왕자 레오네요. 레시브 됐습니다. 곽승석 석검으로 일단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옆에 24대 22. 이 두 점을 극복해야 되는 대롱전보스인데요. 이제 또 점수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서브밖에 없죠. 예. 곽승석이 서브 준비. 중요한 서브. 범실은 금물. 여우현 리시브 해줬습니다. 레오 졸하죠. 잘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한 점차. 24대 23. 아, 마틴 선수 시크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저 상황이라면 좀 방박될 텐데. 네, 흥분해서 예 뛰고 갈 텐데. 아, 다시. 서울 나오나. 공이 조금 흐르게 해주고 유진아 얘한테 온다 생각하고 빨리. 예. 야, 때리면 돼. 서로 공격 준비해.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 빨리 때리면 된다고. 자, 카바 착실해야 돼. 카바. 25번. 하나. 신촌 감독 얘기대로 아무리 레우가 있어도 일단 리시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렵게 올리고 첫 번째 세트 초반에 보세요. 어렵게 올라가고 이 토스 고지를 안 좋으면 브로킹에 다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레우 선수도 브로킹에 걸려요. 24대 23. 점수는 한 점 차. 자, 유광우 세터. 다시 곽승석. 서브 들어왔어요. 여우현 깨끗하게 받아냅니다. 박철호입니다. 안쪽이에요. 레우가 아니었습니다. 네. 박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유광우 선수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예측해설을 하기 싫어서 저도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레오 선수 쪽으로 갈 거다 생각했을 때는 반대편에 허를 찌르는 토스도 중요하거든요. 박철호가 돌아 들어왔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가 2세트까지 따냅니다. 잠시 뒤에 3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이비에스엔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2-2013 V리그 챔피언 결정 3차전 대롱전보스와 삼성화재 브루팡스 두 팀 간의 경기입니다. 자, 1, 2차전을 모두 내준 대롱전보스입니다. 지금 기록을 통해서 살펴드리면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제 공격정확도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공격정확도에서 약간 9%포인트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9%, 10%가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 간의 9% 포인트는 상당히 큰 이 공격 차이를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보면 이 대롱존 보스가 지금 47%인데 아, 마틴 선수 좀 많이 떨어졌군요. 52%가 내려왔고 문제는 김학민이 43%예요. 곽승석 선수도 25%. 예. 공격 점수 한 점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살려가야 되는데 예. 마틴 선수를 이용하는 공격을 하지만 그래도 이 파고 들어오는 공격이라든지 움직이는 공격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레오의 스파이크로 시작을 합니다. 자, 결국은 역시 3세트를 끝내기 위해서 여차하면 레오 쪽으로 가겠군요. 그렇죠. 레오 선수의 공격 비중도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레오는 오늘 23득점에 무려 공격점 확보가 57%입니다. 오늘은 브로킹과 서브 득점이 없이 범실은 4개를 하고 있는 레오입니다. 고이진의 서브. 레시브 됐습니다. 마틴의 스파이크! 괜찮아요, 마틴. 마틴의 14득점. 자,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마틴 선수도 지금 무덤덤한 표정에 예. 한 선수 센터도 표정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마음 편하게 접근해서 거기서 키포인트를 딱 잡을 어떤 그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예. 석가! 그리고 좀 더 필요한 것이 삼성화재는 어찌됐든가 이렇게 포유를 하면서 뭔가 막 분위기를 빌고 있거든요. 근데 대롱존 보스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담담합니다. 네. 글쎄요. 예, 캐코의 이재구 감독 대행의 말이 떠오르네요. 경기에는 이기고 지는 게 보이지만 이 화이팅은 질 이유가 없잖냐, 경기 내용하고 상관없잖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좀 더 팬들을 위해서라도 또 아직 그리고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좀 더 예,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브로킹 걸렸고요. 지태원 선수가 브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초반전에 무너지면 안 돼요. 점수는 3-1입니다. 박스석의 레시브. 마틴의 스파이크 직선 포인트. 챔피언 결정전에 와서 레오가 앞에 있으면 마틴이 대각선 쪽보다는 직선 쪽을 많이 때리더군요. 네. 안쪽으로 쓰러잡는 브로킹 폼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공을 끝까지 이 바라보고 있다 직선 쪽을 좀 노리는 그런 경기죠. 네. 근데 결국은 레오의 습성을 아는군요. 그렇죠. 박스의 서브입니다. 레시브 됐고요. 레오의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그러니까 역시 한 시즌을 하면서 6번 대결을 통해서 레오를 파악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챔피언 결정전을 얘기해 주신 대로 모든 장단점은 다 알고 있는 상태. 네. 그렇다면 이기 위해서는 외적인 요소도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결정적인 힘을 쓰기 위해서 그 점수가 나와야 될 그 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힘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의 이제 파이팅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범주를 줄여야 되겠고 마틴에서 봅니다. 리시브가 좀 짧았고요. 오픈을 합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요렇게 됐어요. 자, 기회 왔습니다. 김학민의 스파이크. 여유는 있군요. 레오가 뜹니다. 이 브로커. 브로커. 정말 수비와 연결, 커버 플레이. 삼성화재가 왜 우승에 가깝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력이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화재는 흔들림이 없어요. 일단 2단 연결이 깨끗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레오 쪽 딱 보고 네. 던지거든요. 점수는 5-3. 지태원의 서브입니다. 곽승석의 리시브 좋아요. 조용 기억 마틴. 마틴도 가볍게 때리려고 하는데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다. 속공으로 걸렸어요. 브로킹이 네, 됩니다. 고일진의 득점. 아, 이거 분위기 많이 바뀌는데요. 아, 고일진.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숫자가 뭔가요? 17인데 전체 우승 횟수군요. 우승 횟수인가요? 예. 예전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의 우승 횟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V7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안 끝나잖아. 우리 준비 빨리하라고 다음 준비를. 상훈아 성공을 왜 느껴져? 어? 네. 빨리 떠야지. 네. 자, 이걸 받아 올려서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네. 아, 기가 막혔거든요. 진짜 감각 좋아요. 석진욱 선수 대단합니다. 아, 네. 그리고 고유진의 브로키터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러머니 17.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실업대 8번 우승했었죠. V7이에요. V7. 옆에서 아, 봐서 V7이군요. 그래. 네. V리그에서 7번째. 네. 프로리그 7번째. 예. 마트의 득점. 점수는 6-4입니다. 두 점 차. 자, 열성적으로 지금 홈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3세트입니다. 대농전 보스. 힘을 내야 됩니다.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진상원의 서브. 레오 쪽. 오픈. 레오의 스파이크. 다쳐 많이 떨어지네요. 예. 뭐 때리는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납니다. 네. 점수는 7-4. 오, 손가락 꺾이는 거 보세요. 정말 힘 없으면 완전히 꺾이겠군요. 그렇죠. 고개가 들려있다든지 타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오버브로킹이 되지 않고 고개나 손바닥이 열린 상황이거든요. 강한 서브입니다. 최부실 일단 뛰어났어요. 오픈. 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아, 패스페이팅. 유광우 세터. 점수는 8-4. 확실히 여유 있는 경기 운영에 삼성화재가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 나니까 조금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3세트 지금 8-4 득점 차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초반전에 득점 지금 뒤져 있는 대농전 보스인데요. 이참에 삼성화재는 3세트로 끝내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서 삼성화재는 이 확실한 카드를 가져가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브로킹이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공격에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가 잘 들어왔다든지 서브 리시브 범실을 했을 때 그거를 예, 우리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파워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김학민입니다. 또 밀어 때려봤는데요. 잘 맞췄습니까? 그냥 나갔으면 일단 엔드라인은 나갔단 말이죠. 네. 맞았다면 보세요. 유광우 선수 손이거든요. 맞았어요. 네. 예, 맞았어요. 유광우 선수의 손가락이 흔들립니다. 자, 좀 표정이 굳어있는 대농전 보스의 팬들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파이팅을 외쳐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 배그는 분위기 싸움. 홈에서 싸울 때의 이점은 바로 팬들의 성원이란 말이죠. 자, 곽승석이 빠지는군요. 점수는 석점 차. 근데 반대로 이 팬들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보러 오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화이팅이 없고 무기력한 경기를 한다 그러면 또 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관중들도 팬들도 좀 소리 지르고 흥을 돋궈줘야 되고 선수들도 역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포인트가 맞아졌을 때 선수들이 좀 의욕적으로 화이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9-5입니다. 득점차. 유광호 세트에 써봅니다. 윤식이 들어왔고요. 우경 마틴 뚫어냈습니다. 워크아웃. 9-6. 자, 그래도 이 대농전 보스의 이 공격 종합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뭐 5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성화재도 더 좋아져서 그렇네요. 60%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철우가 66%, 레오가 59%. 네. 아무튼 서브와 브로킹이 가장 예, 절실한 대한항공입니다. 에이크! 자,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삼성화재 의식 라인, 영현과 석재룡 선수의 종합부가 더 올라가요. 네. 자, 고희진 선수의 딸인데 예. 열비시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얼음 과자를 먹으면서 네. 고희진의 서브 레시브 길었어요. 다이렉트 캣. 박철우가 오늘 11득점. 자, 경기 분위기가 계속 지금 삼성화재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규리그 때나 뭐 챔피언 결정전일 때나 한 번 빼앗긴 흐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다시 한번 고유진의 서브. 류현 씨의 리시브 짧았습니다. 마틴입니다. 자, 그래도 마틴은 살아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마틴. 마틴 선수도 조금 더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마틴 쪽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서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코트에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석진우의 레시브 흔들렸습니다. 에이킥 끝. 제태와 삼성화재 팬들은 뭐 웃음이 떠나질 않군요. 9년 연속 우승을 꿈꾸고 있는
삼성화재 브루팡스 V리그에서 7번째 우승 도전, 창단 이래 15번째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 삼성화재 브루팡스 류현식입니다. 브로킹포 불렀죠? 박철우, 오늘 박철우가 2차전까지 못했었던 브로킹을 다 해주네요. 네. 브로킹 3개째입니다. 시간차를 사용해봤는데 늦게 따라갔습니다만 길목을 차단합니다. 류현식이 빠지고 다시 곽승석 투입. 13대7. 곽승석의 리시브. 안드레 스파이크 받아냈어요. 밀어넣긴데요. 최우식이 맞고요. 다시 한번 마틴인데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레오의 브로킹. 글쎄요, 뭐 호흡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하기는 이미 늦었고 매끄럽지가 못해요. 네. 코스도 매끄럽지 못하고 선수들 분위기도 매끄럽지 못하고 작전 타임 요청. 야, 소용들 밝게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 끝까지. 너 안에서 좀 화이팅 좀 하고 밝게. 예, 밝게. 예. 골 나쁘면 영택이 되라. 다시 하고 해야지. 아니 흔들려 그러면 안 돼. 나쁘 달려면 되지, 알았지? 네. 카바 할게, 카바 할게. 다 카바 들어와, 카바! 네. 네. 자,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된다. 네. 글쎄요, 뭐 점수 차이도 좀 멀어진 데다가 이번 세트가 내준다면 뭐 올 시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고 아무튼 좀 의욕적인 부분을 좀 강요하고 싶네요. 예, 곽승석의 시간차 나갔습니다. 범실 15대7이 되는데요. 올 시즌만큼은 우승을 녹화하기 위해서 김학민 선수의 군입대를 한 1년을 미뤘었던 대농전 모습인데 이번에도 쉽지 않군요. 다시 한번 시간차 뚫어냈습니다. 곽승석의 득점. 이 김학민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간다면 지금 83년생이기 때문에 네. 돌아왔을 때 전성기의 나이는 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몸 관리를 얼마나 잘 하면서 선수 생활을 유지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찌됐든 올해 작년 올해 우승권에 집을 못한 부분은 선수 생활 하면서 두고 남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냈고요. 이번에는 박철우 쪽. 박철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냅니다. 지태환 띄워놓고요. 박철우 스파이크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레오 쪽으로 합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16대8. 커버 플레이하고 연결 동작에 이런 부분들은 삼성화재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에서 조직력에서 삼성화재 확실하게 앞서가는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지금 16대8입니다. 자, 지금 3세트 많이 뒤져 있고 선수들 삼성화재는 더욱더 지금 의욕이 상승되고 있는데 네. 반대로 대농전 보스는 의욕이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성이라고 하죠. 예. 또 몸싸움이 없고 이 분위기와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경기가 이 배구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어떤 뭐 방법에 대한 여지가 없네요. 김학민의 스파이크. 사실 감독 대행 체제로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종민 감독 대행 체제로 온 이후에 챔피언 결정전까지는 왔는데 하지만 삼성화재의 벽에 막히면서 3차전도 뒤져있는 상황이네요. 마틴의 서브. 마틴도 집중이 좀 떨어졌어요. 네. 17대9. 뭐 나쁘게 표현한다 그러면 의욕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김학민 선수의 가중의 모습. 아들은 열심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표정도 어찌 보면은 좀 대조적이네요. 예. 저 고진 선수 따라고요. 그러니까요. 레시브 됐습니다. 김학민의 스파이크. 자, 김학민 쪽 루트를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한 점 한 점 만들고 있는 대농전 보스 한선수 세터. 자, 경기도 경기지만 팬 여러분들은 즐기세요. 예. 마틴을 빼내요. 김민욱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욕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했던 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포기 상태인 것 같아요. 레고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18-10. 정말 저렇게 공격 때릴 때 보면은 속에서 어우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 정말 무서워요. 네. 자, 이런 레오기 때문에 유광우 세터를 빼고 김정훈을 투입하는데 지금 한간에는 레오 선수를 특별교화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렇죠. 글쎄 뭐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이 좋은 선수 하나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생각하겠지만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저는 귀화시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다이렉트! 그렇게 걸렸습니다. 여타 스포츠에서는 이 외국인 선수를 특별 귀화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4명이 나왔습니다. 네. 농구에서, 남녀 농구에서 나왔었고. 그렇죠. 예. 아이스하키에도 나왔습니다. 점수는 18-11. 기왕이 했어봅니다. 생활 터스. 이번에, 예, 터치의 범실이군요. 아, 5번 넷을 또 부는군요. 예. 자, 점수는 19-11. 보실까요? 좀 길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박승석의 손이 넘어갔습니다. 5번의 범실. 자, 고준영 투입, 석진욱 뺍니다. 아, 석진욱 선수를 4라운드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 푹 쉬게 했는데 참 그 휴식이 삼성화재의 큰 힘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낮아요. 김민욱의 스파이크. 터치네 범실이에요. 예, 터치네 범실. 고준영의 범실. 교실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또 욕심날만 해요. 그럼요. 백태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다시 구준영이 나오는군요. 점수는 19-12. 그리고 다시 마틴 투입. 자,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시즌.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21득점, 올 시즌에 18득점의 마틴. 강한 서브입니다. 짧은 리시브. 박준혜 스파크 꽂아 넣습니다. 오늘 13득점.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 올리고 있네요. 자, 공격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예. 확실히 공격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터들이 지쳐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서브리시브가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대략 어렵게 경기를 풀고 반대로 어려울 때 박철호 선수나 레오 선수가 뚫어주다 보니까 삼성한테는 좀 편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기 내용이네요. 박승기 리시브. 박승기 시간차. 자, 그나마 지금 한선 세터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뭐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죠. 예. 토스가 편히 가고 네. 있는데요. 손발이 맞아갑니다. 20-13. 하경민의 서브입니다. 뛰어넘고요. 박준혜 스파이크. 자, 일단 브로킹 됐습니다. 요 브로킹 마틴. 잘 갔죠? 20-14. 자, 마틴이 뭔가 파이팅을 외치지 않고 있고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래요, 마틴인데요. 하는 안 보이나? 아, 그러니까 공 처리하는 사람을 집중을 보란 말이야. 집중을 못하면 안 되지. 자, 하나만 돌리면 돼. 요 하나만 돌리면 돼. 하나 때리죠? 야, 따라 당기지 말고 딱 잘 지켜. 버텨야 돼. 하나. 자, 아직까지도 신치홍 감독은 고삐를 놓치지 않는군요. 위아더 블루 뭐였나요? 블루팡스요. 예, 블루팡스였군요. 대단합니다, 신치홍 감독. 97년에 첫 우승을 일궈낸 이후에 대구의 대전에서 무려 8번의 우승, 실업에서 그리고 V리그에서 지금 7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레고의 스파이크, 가라바케 올렸습니다. 로켓 포인트. 이영택 선수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 오늘 첫 번째 브로킹 레오를 잡아냅니다. 5점 차. 마틴 손에 맞고 마지막에는 이영택 손에 맞고 떨어집니다. 20-15. 경기장은 지금 계속해서 팬들이 대놓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리시브 냈어요. 석고! 받아냈어요. 넘깁니다. 자, 유강호 석공으로 살려주는 못하는군요. 석공 득점. 삼성화재 21-15. 어쨌든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반전의 기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이 점수가 어찌 보면 고비점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곽승석 마트 밀어넣기 빈자리 자 살려냈어요. 넘깁니다. 쳐보시기 맞고요. 석공으로 이영택의 득점 21-16.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농전 보스 남자부 챔피언 결정 3차전 삼성화재는 우승을 위해서는 넉 점 남았고 곽승석에서 레시브 됐습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깨끗합니다. 22-16. 한쪽만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레오 선수 쪽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두 명의 브로킹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서브에서 지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레시브 늘렸습니다. 뛰어넣고요. 3단 당겼습니다. 아, 이것도 나가는군요. 거의 뭐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네. 넘어갔어요. 네.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삼성화재 쪽입니다. 23-16. 마틴은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자, 김종민 감독 대행도 뭐 4라운드부터 팀을 이끌었는데요. 참 많은 경험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뛰어넣고요. 지석공 바운드 됐습니다. 유강호 석공으로 뒤쪽에서 여우현 이번에는 레오가 때립니다. 아, 멋진 수비에서 기가 막힌 수비. 너무 멀어요. 마틴이 덩입니다. 레오의 스파이크 대각선. 생쉽 또 딕을 해주는데요. 뛰어넣고요. 3단 넘깁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빈자리 들어넣칩니다. 매치 포인트를 만듭니다. 우승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제 우승을 위해서는 한 점 남았습니다. 삼성화재 브로팡스. 지난 시즌도 통합 우승, 올 시즌도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6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삼성화재 브로팡스. V리그 원년의 우승, 그리고 두 시즌을 현대캐피탈이 우승했고 그 이후에 다섯 번 우승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학민입니다. 석준에게 맞고요. 레오의 스파이크! 마지막 포인트를 레오가 만듭니다. 삼성화재 브로팡스 2012-2013 남자부 통합 우승을 기록합니다. 자, 가빈이라는 이 특급 용병을 보내고 또 검증되지 않았지만 레오라는 또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면서 아주 대단한 이 집중력과 어떤 초반의 기싸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네, 드리고 싶네요. 삼성화재 오늘 경기 3-0의 완승이었습니다. 사실 1, 2차전에 고비가 있었거든요. 1세트를 내주고 시작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비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3차전까지 와서 적진에서 깨끗하게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통합 우승. 정규리그 올 시즌이 또 뭐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체력적인 비축을 하기 위해서 역대 프로통산 가장 빠른 이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팀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자 지금 신종 감독과 레오 선수 아주 깊은 포옹을 했지만 저렇게 어떤 신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박철우 선수 나도 그러네요. 드디어 장인과 포옹을 하는군요. 아무려면 사위 안 하줄까봐 예. 나도 해달라고. 네, 아무튼 그 우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어떤 이 조건에서 예. 삼성화재가 좋은 이 올 시즌 또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스 올 시즌 시작은 역시 우승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언제나 그 상대는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올 시즌도 아쉽게도 2위에 그치고 맙니다. 네. 야, 신종 감독 벌써 15번째 우승 트로피를 소매하는군요. 옷이랑 모자 좀 큰 거 하지. 저렇게 작은 걸 했을까요? 모자가 안 들어가요. 예. 좀 크긴 합니다만, 예. 아, 삼성화재의 원정 팬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고, 반면에 대롱전 보스는 이제 쓸쓸히 올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올 시즌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 올 시즌 정말
아, 화려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경기도 많았고 또 이 남자부에서만 봤을 때 오랜 수건이었던 또 드림식스가 다시 이 모기업을 찾았고요. 거기에 좀 늦게 출발해서 그렇지 감히 말씀드리는데 드림식스 좋은 준비만 해갖고 왔으면 올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도 다음 시즌에 상당히 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 포인트 만드는 레오인데요. 레오가 2차전 때도 마지막 서브 득점으로 1승을 따냈고 그리고 챔피언 포인트를 만드는 레오입니다. 자, 레오라는 걸출한 스타를 만들어낸 신치홍 감독. 강민이 빠졌습니다만 레오가 있었습니다. 네. 아, 레오 선수 귀합까지 검토할 정도로 상당히 이 삼성화재 팀에 동화돼 있고 예. 또 신치홍 감독에 대한 무한 신뢰를 또 나타내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게 다 이 실력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화재 브로팡스가 이번 시즌도 통합 우승을 기록하면서 V리그에서 7번째 우승 그리고 6번째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올 시즌 배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해 전련도 한 시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예. 시즌 또 계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와 함께 했었던 올 시즌 V리그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